좀 올라가면 너 이렇게 됩니다. 또 있어. 이뻐 이뻐. 안녕하세요, 란쟁이TV입니다. 오늘도 어머님하고 의령이죠. 의령. 저번에 선반 단엽성 편들이 나왔던 자리를 좀 더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비가 좀더 내려가지고 혹시나 또 올라왔을까 해서 좀 한번 더 한번 놔봤고요. 그때 보지 못했던 난초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확대가 안 된 상태고요. 이렇게 3배 정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단엽변인 것 같고요. 잎이 끝이 좀 탔지만 변이 상당히 좋네요. 이 속립장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타겹도 괜찮고, 네, 이 가위로 이렇게 보시면 가위로 오린 것처럼 완전히 돼 있고요. 배골 쪽에 좀뭐 무늬가 있어 보이는데 산반성으로 보여집니다. 이 떡잎에도 보여지는데 이거는 단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양이 단엽 모양이고요. 단엽이 안 되더라도 좋은 잎변 정도는 돼 보이는데 산반의 단엽 같아 보이네요. 이거는 모양 자체가 좀잘 갖추고 있습니다. 잘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어제까지 비가 많이 내려서 오늘 좀 늦게까지 슈팅이 된게 있는지 보려고 이쪽으로 왔는데요. 그래도 한 개체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좀더 탐난을 해보고 더 좋은 개체가 나오면은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늬 상당히, 무늬보다는 변이 상당히 좋은 단엽성 변입니다. 좀더 탐난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산반성 그 단엽변을 밑으로 또 하나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이것도 같은 단엽변인 것 같고요. 산반 단엽인 것 같아요. 지금 확대가 안 된 상태고 이게 지금 3배 정도 확대가 됐고요. 타겹이죠. 타겹이 잘 오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산반기가 다 있습니다. 잎들이. 단엽변으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눈트어서 목대 좋은 개체들이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 요것도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이것도 이 주변 바닥이 완전히 딱딱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 유심히 잘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를 한번 잘 한번 찾아보고요. 더 좋은 개체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탐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이 상당히 좋네요. 네, 탐난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행하면서 이것도 무늬종이네요. 이상한 뭐 식물이 무슨 식물인지 모르겠는데 무늬 화려합니다. 너무 이쁘네요. 무늬가 꼭 다육이처럼 생겼는데 기가 막히네요. 무늬 이것도 한번 집으로 가서 포토에다 심어보면은 차키가 떨어졌네. 포토에다 심어서 한번 배양을 하면은 이뻐 보일 것 같습니다. 야생화 무늬종 이쁘네요. 또 다른 곳으로 또 탐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멧돼지가 이미 한 번 더 시식한 자리를 완전히 다 토토화 시켰고요. 그 중에 지금 멧돼지가 다 뽑아놓은 건데 요거는 제가 몇 개 건졌습니다. 멧돼지가 뽑아놓은 거를요. 이거는 그냥 까닥지고요. 네, 목대가 상당히 좋고 뿌리가 이렇게 한 가닥에 내려져 있는데 엽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엽성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저희 어머니가 주셨다고 지금 던져주시네요. 이거 변 상당히 좋네요. 환엽성 변이고요. 입장이 지금 세 장입니다. 속립장 하나 빠지고 네 장인데 요거 괜찮네요. 뿌리도 괜찮고 좋습니다. 지금 몇 개체 그래도 좀 모셔봐도 괜찮을 잎변들이죠. 잎변 뭐 단엽은 아닙니다. 네, 요거는 다음 신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입장수가 분입장까지 세 장이에요. 세 장에
이렇게 이변이고요. 이쪽이 이제 산반도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유심히 잘 찾아보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멧돼지가 다 파서 막 코로 다 뭉개놨더라고요. 뭉개놨는데 이건 두 축짜리입니다. 두 축짜리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엽성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 신화에 산반일 가능성이 있게 이쪽 가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죠. 무늬가 연미끼처럼 갑자기 이렇게 산반일 가능성이 있네요. 이거는 속립장이 그렇고 일렵도 이렇게 무늬가 가쪽으로 반이 밀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반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빨은 산반을 한 것 같고, 자 요거는 다행히 하나 지금 건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우선은 단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이변이네요. 이변이고요. 목대가 생강인 것 같고요. 좀 걷어보겠습니다. 목대가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일렵이 타겹이 반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반성이 좀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입장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이에요. 조금 더 작게 나왔으면은 3반인가요? 3반인 것 같습니다. 3반 이쪽으로는 조금 3반이 소멸된 것 같은데 이 똥잎에도 3반인 것 같고요. 아 요거는 다음 신화가 기대가 됩니다. 아 현재 모습은 요 정도고요. 요 정도인데 잎이 상당히 육질이 좋고 잎엽성이고 이 폭이 한 지금 0.7에서 0.8 정도 나오는데요. 단엽종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쪽에서 지금 난초를 좀 또 봤어요. 또 봤는데 한 번쯤 배양해볼 만한 난초인 것 같아요. 민출난이라고 해도 반성을 좀 띄고 있고요. 반성을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생강에서 요 정도 편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환엽변이고요. 이대에서 신화가 더 많은 발전을 하고 나왔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쪽으로 이렇게 녹점이 이렇게 짝짝짝짝 이렇게 박혀 있는데 선반일 가능성 있네요. 이쪽 가쪽으로도 하얗게 희끗희끗하게 먹어 있는 거 보면은 선반이 꼭 줄로만 스프라이트 식으로 줄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진 않습니다. 아, 요거는 한번 체란해 볼 만한 난초네요. 이게 지금 요 개체가 다 같은 개체 같은데 지금 요거랑 요거는 놔두고요. 요것도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랑 요 앞에 것만 한번 체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개체 정도 한번 체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 하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도 좋은 난초들 좀 많이 보고 하산을 합니다. 아 멧돼지가 이 자연 환경을 훼손만 시키지 않는다면은 좋은 개체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네, 난초들을 한 3분의 2 이상은 난초들을 다 죽여놨어요. 그냥 뽑아놓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여기 앞에 있는 두 개체는 체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초 좀 괜찮아 보이네요. 자, 또 다음에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